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전북현대의 레전드 이동국과 FC서울의 레전드 대안이라고 하면 K리그 역대 득점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잡이들입니다. 그 정도로 K리그 무대에서 골을 오지게 넣었다고 할 수 있죠. 이동국은 K리그 최다 득점, 그리고 대안은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을 기록해 K리그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K리그 레전드가 또 다른 K리그 레전드의 골 기록을 뛰어넘어 이번 시간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3 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며 FC서울에서 최전성기를 보냈던 대안은 K리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없을 듯한데요. 세리에 AC밀란에서 뛰고 있는 질라탄과 동갑내기인 81년생 대안은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 클럽들을 거쳐 대구FC에서 꽤 많은 나이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홍콩리그의 키치로 이적했습니다. 나를 뛰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며 또 다른 K리그 레전드 이동국에 대한 리스펙을 드러내기도 했던 대안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인 이동국의 골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 키치로 떠났는데요. 까볼까? 역시나 홍콩리그는 대안의 클래스에 비해 작은 리그였던지라 완전 씹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득점 랭킹 2위보다 두 경기를 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골이나 더 넣는 여전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대안의 맹활약에 힘입어 키치는 두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안은 득점왕과 함께 리그 MVP, 베스트 11에도 선정돼 정말 독보적인 공격수로 홍콩 리그에 자리매김했네요. 또한 이번 시즌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합쳐 총 20경기에 나서 무려 14경기 풀타임을 뛰며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마침내 고대하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고 같은 조에 속한 세레소 오사카, 광저우 FC, 포트 FC와의 경기에서 총 4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다 득점 40골을 기록해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이동국의 골 기록을 넘어설 수 있었는데요. 부록의 나이에 드디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한편 키치는 대안의 맹활약을 발판으로 조 2위를 차지했으나 2위간 순위 결정에서 포항과 완전 한 끗 차이로 한 끗? 득실차에서 밀림이 아깝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안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더 세울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됐네요. 현역에서 은퇴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득점 랭킹 2위 이동국의 득점 기록은 멈췄고 3위의 광저우 FC 엘케손이 있긴 하지만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대안의 골 기록이 깨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K리그 레전드를 넘어선 K리그 레전드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